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죠. 말씀을 드린 대로요, 동시효과 상황은 코스피까지 플러스권으로 올라온 그런 흐름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장 막판에 힘을 내준 게 또 많이 눈에 띄네요. 동시효과 상황에서의 삼성전자는 0.17% 동시효과 직전까지 0.17% 정도의 상승이었는데 현재 0.34%. 아마 요 삼성전자가 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종가가 이제 색깔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시장 얘기 오늘 서상현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외국인들은 그렇다 쳐더라도 기관들이 너무 밉다고, 허구한 날 판다고.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저희가 팀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주식형 펀드 환매를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현재 주식형 펀드 환매에서 직접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 환매가 되면 투시는 무조건 매물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 등 이거 등의 차익거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매물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서 네. 그 지금 현재 기관들의 수급은요 전반적으로 영향이 크지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게 좀 네. 많아서 네. 등락을 좀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물이 그래서 이제 그 많이 보이는 보통 거죠? 수급 주체를 볼 때는 그 예전에는 이게 연기금하고 국가 지자체가 나눠져 있을 때는 네. 연기금을 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합쳐져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네. 일단 빼버리는 경향도 좀 있고요.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외국인하고 개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끌어올라온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디로 튀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글로벌 경기 계속 나쁘고 별로 좋은 게 없으니 그다음에 하반기 때 계속적으로 더 나쁜 요인, 불확실한 요인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해외 주변 변수들이 정말 지금 막 한참도 모르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는 적절히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도 패시브, 그러니까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돌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MSCI 지수 편입되어 있는. 뭐 한국 지수. 그만큼 이제 사는 네. 그런 거, 패시브 자금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일부 종목에 한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액티브 펀드들이 좀 있거든요. 외국인들. 근데 다 같은 외국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걸 봤을 때 일단은 신흥국 쪽으로 달러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왔으면 과거 같으면 이렇게 되면 신흥국 쪽으로 달러 약세 때문에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서 외국인이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달러 약세 요인이 과거처럼 위험자산 손해가 높아지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약세를 보였던 건 아니었고 이쪽으로 미국의 경기라든지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인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한테는 더 나쁜 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안 돌아요. 과거하고 약간 다른 거죠. 예전의 법칙이 다 그쵸? 요즘에는 흐릿흐릿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나쁘면 네. 주식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유동성이 커졌고 또 네. 하나가 뭐냐면 과거 같으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요즘에는 이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는 네, 네, 네. 대규모로 움직이는 자금들이 커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무시? 무시는 아니죠. 펀더멘탈 감안하지 않고 경기에 감안하지 않고 그냥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기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적절히 매수할 수는 없어요. 계속 나오는 게 비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자금들이 가끔씩 이제 지난번에 삼성전자 1조 샀을 때 이제 그런 거 빼놓고는 크게 이제 들어오진 않아요. 이게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진 않고 그러면 외국인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수하더라도 막 조금밖에 안 되고 매도 위주로만 나가고 또 하나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은 거의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신용장고라든지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 좀 있을 수는 있죠. 아직까지는 룸은 좀 있거든요. 한 몇 주 정도는 있는데 이거 빼놓고는 뭐 고액 예탁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막 자금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모하시는 분들이 그 주식
막 사지는 않거든요. 일부는 들을 수는 있어도.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테마 쪽으로 완전히 쏠려가지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시장이 급등을 했죠. 예상과 네. 달리. 네. 그거는 이제 그 소프트뱅크의 옵션 매수를 통해가지고 그 미국 쪽에 그 IT 대형 기술주들이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에 기반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같이 올라가주는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의 급등에 따른 그 관련된 종목들의 테마 장세가 좀 펼쳐졌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상위 쪽으로 쭉 올라온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들이 대부분 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끌어올린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테마가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서 그날그날 시장의 방향성이 좀 바뀌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그런 포지션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특성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엄청나게 빠른 순환매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어제 강했던 테마가 오늘 강한 그렇다고 또 그런 테마주들을 보면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계속 있는 그런 산업적 그런 섹터만 계속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특징이 그대로 아 지금 현재 매수의 주체나 수급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 근데 뭐 8월 달이나 9월 달 돌아서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강한 이유는 거의 외국인 특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그 개인 투자 아니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전자산 쪽으로 다 돌아서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 미국 쪽에 로빈훗이라고 칭하는 그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그 지수 전망에 대해서 대부분 다 꺾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쪽의 투자 심리 자체는 되게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근데 이제 미국 쪽으로 자금 쏠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도 미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서 다 직투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경향들이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외국 기관들의 힘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현재 그 기관성 자금이라고 하는 이제 보험이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뭐 자금 운영하는 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오전장 미국 중국장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마감을 좀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보면 거의 매일매일 오늘도 한 120억 위안 정도 매도를 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했어요. 5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로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그 중국 쪽에서도 그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황통 후광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외국인들 유입되는 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적고 근데 개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들의 힘이 강한 곳 같은 경우가 시장이 좀 강하고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기관성 자금들이 너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좀 이번 9월 달 들어서 좀 부진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것만 놓고 보면 그쪽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 흔히 말해서 이제 소프트뱅크의 그 옵션 정리 그 과정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펀더멘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들어가면서 그것도 파생시장까지 연결되면은 참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이걸 딱 이거다라고 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잠시 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종가로 갈수록 힘을 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그래도 어쨌든 심정적으로는 아유 다행이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종가가 나올 것 같아요. 팀장님. 네, 그거는 이제 중국 증시가 하락 아침에만 하더라도 약세를 좀 보이다가 네. 뭐 틱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미중 간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오후장 시작하자마자 쫙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하락했다가 지금 0.8% 예.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사실은 오후 들어서부터 쭉 올라온 거잖아요. 중국 증시 주변 여건들이 좋아지면 결국은 외국인 선물 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현물 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공매도가 이제 연장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물은 그 공매도가 안 되니까 현물을 계속 매도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
외국인 그 기관이야 이제 어차피 뭐 프로그램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 가지고 이제 시장을 끌어올린 거죠. 이제 선물 가지고 끌어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고 대형주들이 올라가면 지수는 당연히 반등을 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외국인들의 선물이 좀 많이 증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 당시 얼마... 제가 2,000계약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걸 봤었거든요. 선물 시장. 2,400계약 네. 순매수했네요. 네. 아까만 해도 뭐 천... 마이너스 네.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매도해서. 지금 네. 그 2,400계약. 그러니까 과거에 보통 이게 뭐 만 계약 이렇게 뭐 6,000계약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막 해도 그죠? 그러니까 요즘엔 정말 거래가 얇아진 건지 이 정도만 들어와도 지수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관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관망 속에서 좀 약간의 좀 수급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갈 때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망 장세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